자, 쌤이 적어놨죠? 해당 지문은 우리가 지양해야 될 바와 지향해야 될 바 두 개를 정리해 놓은 지문입니다. 얘들아, 지향과 지향이 뭔지 모르면은 아, 그럴 수 있지. 지양은 해야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지양이고 해야 되는 게 지향이 되겠죠? 얼그마에서 누가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혹시나 화토방에 누가 헷갈려 하고 있을까봐 얘기했습니다. 자, 무용수들은 자주 밀어붙인데 누구를? 그들 스스로를. 자, 근데 여기 제기대명사 사용했는데 생략이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해당 문장에서는 불가능하겠죠. 생략하면 안 됩니다. 하성아, 왜 생략하면 안 돼? 생략 왜 하면 안 돼 여기서? 혹은 냄이라고 바꿔도 안 되고 생략도 하면 안 돼. 왜? 아, 문장에 목적으로 사용되니까 당연히 목적을 날리시면 안 되고요. 주어랑 동일하니까 제기대명사로 써야 되겠죠. 그들 스스로를 밀어붙이는데 어디로 밀어붙이냐면 한계점으로 밀어붙여. 뭐에? 그들의 신체적 능력에. 자, 봐봐.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일반적인 현재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죠. 무용수들이 신체적 한계로 밀어붙인데 이게 맞다 혹은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but 나온 거로 봤을 때 뒷내용은 이게 올바르다야? 올바르지 않다야? 올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크겠지. 자, but that push 뭐라고 받았어? 그러한 밀어붙임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가 주어입니다. 이때 that 보고 접속상과 관계대명사 생략하면 돼? 안 돼? 안 돼. 접속사도 아니고 관계대명사도 아닙니다. 이거 뭐라 그래? 지시 형용사죠. 무슨 의미야? 그냥 그라는 의미를 가지면서 푸쉬를 꾸며줍니다. 그 밀어붙임은 어떤 밀어붙임? 신체적 밀어붙임이 되겠지. Is misguided. 뭐 됐대? 직역하면은 뭐 잘못, 아니 의역하면 잘못 이해됐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misguided를 직역하면 뭐가 돼? 잘못 안내됐다가 되겠지.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한 밀어붙임은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 뭐 하면 It is desired toward. 그것이 원해진다면이야. 뭐를 향해서? Accomplishing something physically impossible. 그리고 키워드는 얘가 되겠죠. 만약에 그 밀어붙임이 is desired, 원해진다면이야. 어떠한 방향성으로? 성취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으로입니다. 근데 뭐를 성취해? 무언가를 성취해. 근데 어떤 무언가야?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무언가가 되겠죠. 얘들아, physically는 지금 impossible를 꾸며주고 있고 impossibly 사실상 누굴 꾸며주고 있는 거야? something을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지양점이 바로 등장을 했는데 신체적인 불가능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 지문에서는 뭐라고 나왔어? push라고 나왔지? 밀어붙이는 것. 이거는 해야 될 거야? 하지 말아야 될 거야?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될 거란 단서는 어디 있어? 여기 있지. misguided에서 있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연결어 for instance 예를 들어서 당연히 뭐에 대한 예시가 나와야 돼, 서연아? 방금 무슨 얘기 했으니까. 이거는 해야 된다야? 하지 말아야 된다야?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 앞으로 나올 예시는? 그렇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예시일 거고 그 내용에 당연히 뭐가 나와야 돼? 신체적인 불가능성을 추구하는 예시가 나와야 되겠죠? 자, a tall dancer with long feet. 자, 예시에 누가 등장하냐면 긴 발을 가지고 있는 키가 큰 무용수입니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신체적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발이 크고 발이 길다라고 얘기했는데 발이 큰 거지. 발이 크고 키가 큰 무용수는 어떤 행위가 불가능할까를 찾아봐야 되는데 may wish 바랄 수도 있대. 무엇을? to perform 수행하는 것을. 근데 어떤 것을 수행하냐면 반복적인 수직 점프야. 근데 뭐에 맞춰서? too fast music 빠른 음악에 맞춰서. 자, 그러니까 키가 크고 발도 큰 무용수가 뭐를 원하는 거야? 빠른 음악에 맞춰서 반복적인 수직 점프를 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예시가 등장을 하죠. 신체적 특징, 키와 발이 큰 무용수입니다.
근데 얘가 뭐를 추구한다고? 빠른 음악에 맞춰. 빠른 반복적 점프를 추구합니다. 자, 어법이죠. 포인팅. 갑자기 주절 끝났는데 ing 왜 나왔지? 얘 뭐로 나온 거야, 수빈아? 해석할 때 뭐야? 향하게 하면서입니다. 걘 어법적으로 왜 나온 거지? 주절 끝났고 주절을 꾸며주는? 그렇지. 분사 구문이죠. 분사 구문. 선생님, 그래서 분사 구문 현재 분사 썼을 땐 기본적으로 무언 무언 하면서라고 해석을 하겠지. 그의 발을 포인트가 얘들아 뭐야? 그지? 가리키다니까 그의 발을 향하게 하다가 되겠지. 그의 발을 어떻게 하면서? 향하게 하면서인데 당연히 어느 쪽으로 향하게 하면서야? 바닥에 가깝게 향하게 하면서지. 뭐 쉽게 생각하면 돼. 발레하는 사람들 점프할 때 발끝이 땅으로 향하잖아. 이런 형식이 되잖아. 그지? 발끝을 바닥으로 향하게 하면서 뭐 하는 동안에? In the air. 공중에 떠 있는 동안에. 얘들아, 근데 접속사 뒤에 갑자기 전면구가 나왔어. 얘 누구 생략이야? 접속사 뒤에 주어와 비동사의 생략이죠. 쌤이 이 댄스를 누구로 잡을 거야? 그냥 he라고 잡을게. 그럼 생략된 주어는 he, is의 생략이 되겠지. 그가 공중에 있는 동안에 발을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And 그리고 야, knowing이라는 ing가 나왔네. 그럼 이거 답이나 당연히 누구랑 누구의 병렬 연결이야? pointing과의 병렬 연결이죠. 얘도 그러니까 뭐가 돼? 분사 구문이 되겠지. 그리고 뭐 하면서야? 낮추면서야. 뭘 낮춰? His heels. 그의 우리 하이 힐 할 때 그 힐이죠. 발 뒷굽이 됩니다. 그의 굽을 낮추면서야. 어디로? 바닥으로. 뭐 사이에? 점프 사이에. 무슨 얘기죠? 얘들아, 점프 사이라는 건 이 사람이 뭐 했을 때야? 공중에 있을 때야? 착지했을 때야? 공중에 있을 때라는 건 점프 중이잖아. 점프 중이고, 점프와 점프 사이면 이 사람이 날아다니진 않을 거 아니야. 점프와 점프 사이에 뭐 해야 돼? 착지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았다는 건 발이 어떤 형식이야? 이런 형식이라는 거지. 발 뒤꿈치가 바닥에 닿아 있는 거고. 왜 굳이 뒤꿈치를 얘기를 했을까? 도약할 때 힘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예요? 뒤꿈치니까. 뒤꿈치에다가 힘을 가장 많이 주니까 뒤꿈치를 뭐 해야 돼? 점프 사이에 바닥에 낮춰야 돼. 무슨 얘기야? 바닥에 닿아서 자세를 낮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쌤이 시연을 할 순 없어. 여러분들 상상력으로 떠올리시면 됩니다. 점프 전에 낮췄다가 점프할 때 뛰어올라서 바닥에 향하게끔 발끝을. 이러한 방법을 어떻게 해야 돼? 빠르게 반복적으로 해야 돼. 이 사람이 바라는 바가 이거야. 근데 우리가 누구에 대한 예시야? 얘에 대한 예시였죠. 그럼 키가 크고 발이 큰 무용수 입장에서 이건 가능한 거야, 불가능한 게 돼야 돼? 가능한 행위가 돼야 돼, 불가능한 행위가 돼야 돼? 불가능한 행위가 돼야지 이런 행위는 잘못됐다라고 예시를 보여주는 거지. 자, 볼게. That may be impossible. 대놓고 얘기하죠. 그것은 어떨 수 있대? 불가능할 수도 있대. 얘기했잖아. 어떻게 불가능해?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거지. 뭐하는 상관없이 일단 잘라주시고요. No matter how strong the dancer is. 그 무용수가 힘이 얼마나 센지는 상관이시 없이? 없이죠. 근데 어법 누구 봐야 돼요? No matter how 봐야 되겠죠. 일단 how 썼으니까 뒤에 형용사나 부사 결합될 건데 얘는 strong이라는 누구 붙었다? 형용사가 붙었죠. 쌤, 이거 어순구조 어떻게 만들어요? 간단하죠. 주어, 동사, 보어인데 보어가 의문사 뒤로 튀어나가게 된 구조입니다. 그 댄서는 힘이 세다 해서 힘이 세다라는 형용사가 의문사의 뒤로 어순이 변경된 구조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얘를 한 단어로 바꾸면 누구로 바꿀 수 있다? 그렇지. 복합관계 부사인 however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아 봐봐. 이런 거 쌤이 어법 중요하다고 체크하잖아. 근데 본인이 복합관계 부사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 관계 부사의 개념을 잘 모르겠어. 그럼 물어보시라고요. 알겠지? 쌤이 절대 뭐 폭력을 행사하진 않잖아. 내가 모른다고. 오히려 아, 잘 물어봤다. 대답해주니까 제발 물어보시고 해결 받으세요. 모르는데 가만히 있으면 계속 제자리 걸음입니다. 언제까지? 고3까지. But a short-footed dancer may have no trouble. 그러나 야, 어떤 댄서야? 어떤 무용수야? 발이 작은 무용수는 have no trouble. 문제가 없을 수도 있대. 자, 무슨 얘기야? 빠른 반복적 점프가
불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 당연히 이 사람의 입장에선 이걸 추구하는 것은 지양해야 될 바에 해당이 할 거고, 그러나 신체적인 조건이 부합하는 발이 작은 무용수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대, 불가능할 수도 있대? 가능할 수도 있대. 무슨 얘기야? 문제가 없다라는 건 뭐 한다는 얘기야? 가능하다라는 얘기지. 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신체적인 본인의 구조에 따라서 추구해야 되는 바가 같다야 다르다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Another dancer. 이번엔 누구에 대한 얘기야? 또 다른 무용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 또 다른 무용수는 maybe struggling. 뭐 하고 있는 중일 수도 있어? 분투.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일 수 있어. 뭐 하기 위해서? To complete a half turn in the air. 공중에서의 반바퀴 회전을 뭐 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근데 생각해봐 얘들아. 공중에서 반바퀴 도는 건 쉬워 안 쉬워? 쉽잖아. 그럼 여기서 반바퀴 턴을 완성한다라는 건 무슨 맥락이야? 원래 세 바퀴 도는데 반바퀴를 추가로 더 도는 걸 완성한다라는 맥락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 사람은 뭐 하고 싶은 거야? 기존에 도는 것보다 반바퀴를 더 돌고 싶은 거예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무용수입니다. 이 무용수가 갑자기 뒤에 뭐가 나오냐면 understanding, 이해하는 것이라고 나왔는데 뭐를 이해해? 자, understanding 준동사죠? 목적어 받을 수 있습니다. 연결을 이해하는 거야. Between a rapid turn rate and the alignment of body close to the rotation axis. 자, rotation axis가 뭐지? 회전? 그치? 축. 회전축에 가까운 신체의 alignment, 정렬입니다. 신체 정렬과 빠른 회전 비율, 즉 속도가 되겠지. 속도 사이에 연결을 이해하는 것은, 혹시 여러분 이 연결 이해하고 있니? 자, 무슨 얘기야? 여기가 바닥이야. 내가 공중에 점프를 뛰어서 뛰어. 그럼 내 회전축은, 자, 사람이, 자, 놀랍게도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중에서 떠올랐어. 그럼 이 사람의 회전축은 어디야? 여기가 회전축이겠지. 그지? 그럼 다시. 회전축에 가까운 몸의 정렬이야. 이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팔을 넓게 벌리고 발을 양쪽으로 벌리고 있어. 가깝게 정렬된 거야? 멀리 정렬된 거야? 멀리 정렬된 거지. 그럼 가까운 정렬이라는 건 뭐야? 팔을 최대한 몸쪽에 붙이고 다리도 최대한 회전축에 가깝게 하면은 회전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지. 그래서 그럼 피겨스케이트 선수들 돌 때 너네 연습한 영상 그거 못 봤니? 그냥 이러고 돌다가 팔 점점 안쪽으로 모으면 속도 빨라지는 거? 굳이 찾아보진 말고 그런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겨 점프 턴 뛸 때 이러고 뛰진 않잖아. 다 몸 손을 가까이 이렇게 가까이 붙여놓고 뛰지. 그 이유는 뭐야? 회전축에 신체 부위가 가까울수록 회전 속도가 어떻게 돼? 빨라지니까. 회전 속도 왜 빨라져야 돼? 그래야 더 많이 돌 거 아니에요. 이 관계를 이해하는 것은 tells her, 그녀에게 이야기해준대. 무엇을? 직접 목적어를. 직접 목적어가 뭔데? How to accomplish her turn successfully. 그녀의 회전을 how to, 어떻게 성공적으로 accomplish, 수행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준대. 자, 얘 지금 how, 의문사죠? 네, 봐봐. 여기 지금 직접 목적어 자리니까 서영아, 당연히 어떤 품사가 와야 돼? 목적어 자리니까. 당연히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의문사가 명사절로서 쓰일 수 있는 경우는 의주동일 경우죠. 그지? 근데 얘는, 규리야, 의문사 뒤에 to accomplish, 주어가 맞을 거 아닐까? to accomplish, 주어가 맞을 거 아닐까? 그치? 아니죠. 주어가 아니죠. 그 얘는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인데, 이런 구조 우리 앞선 지문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의문사 플러스 to 부정사도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이미 답을 얘기하고 시작했지? 여기 누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야? 어떤 품사가 들어와야 되는 자리야? 목적어니까? 명사가 들어와야 될 자리지? 그럼 얘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이고요. 우리 앞선 지문에서 뭐도 했었냐면 얘 절로 전환하는 법도 했었습니다. 전환할 때 어떻게 해야 돼? How she should accomplish her turn successfully로 전환 가능하다라는 얘기 했었고요. 주의해야 될 점 누구였다? 조동사 should가 들어온다. 난생 처음 듣는 얘긴데? 큰일 났습니다. 그럼 당신은 보강 영상을 다시 보시든 쌤한테 질문을 하시든 해결 받으셔야 돼요.
자, 그럼 봐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갑자기 뜬금없이 무슨 얘기를 했어, 얘들아? 일단 여기 밑줄 쭉 그어줄게. 그리고 여기서, 선생님이 밑줄을 안 그어놨는데, successfully에 동그라미 쳐줄게. 우리 아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친 건 누구였어? 불가능이었지. 이번엔 뭐야? 성공적으로요. 뭐랑 같은 맥락이야? possibly. 가능해랑 같은 맥락이지. 뭐 하면은 가능해진다야? 누구와 누구의 관계지? 그렇지. 빠른 회전 비율, 속도와 alignment of the body. 신체의 정렬의 이해지. 야, 잘 봐. 근데 앞에랑 엮어야 돼. 앞에랑 엮어야 돼. 우리 앞에 뭐에 대한 얘기했어? 그렇지. 신체적인 얘기를 했잖아. 야, 그럼 뭐를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본인의 신체를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겹치는 부분이니까 우리 신체에 포커스를 맞출게.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적을게. 신체의 정렬과 속도의 관계를 이해해야 돼. 그러면은 뭐 될 건데? successful. 성공할 거야. 뭐가? 너가 하고 싶은 그 동작이. 자, in both of these cases, 자, 이 두 가지 경우에 둘 다, 두 가지 경우, 이 경우랑 이 경우죠? 이 경우랑 이 경우. Understanding and working within the constraints. 일단 쭉 그을게. 그리고 8번 문장에 별표 주시면 됩니다. 빈칸이고, 서술형이고, 삽입이고, 다 가능하겠죠? 뭐 하는 것이야? 주어. 제발. Understanding and working이 주어가 되겠죠? 뭐하고 뭐하는 거야? 이해하고 working, 노력하는 거야. 어디 안에서? Within the constraints. Constraint가 뭐야? 그렇지. 제약 속에서 노력하고 그 제약을 이해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제약이냐면 PPA 수식이죠? 부여된 제약이야. 근데 이거 뒤에 안 봐도 알아야 돼. 뒤에 nature라는 표현 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미친 사람처럼 자연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봐봐. 야, 뭐에 의해서 부과된 제약을 이해하고 노력하는 것이 지향해야 될 바일까? 민서야, 한 단어로 얘기해봐. 뭐가 나에게 부여한 제약이야? 뭐가 나에게 제약을 부과했어? 지금 우리 본 예시들에 보면. 내가 빠른 음악에 맞춰서 반복적 점프를 하고 싶은데 내 발이 크고 키가 커서 불가능해. 그 다음 경우는 뭐였어? 하프턴, 반바퀴를 더 돌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내 몸을 최대한 회전축에 가까이 붙여야 돼. 근데 내가 덩치가 키가 막 190에다가 몸무게가 180kg야. 그런 사람 없게 있나? 그런 사람은 신체적으로 반바퀴를 더 도는 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불가능하겠지. 근데 몸도 마르고 몸을 회전축에 최대한 가까이 붙일 수 있는 구조야. 그럼 그 사람은 가능하겠잖아. 그럼 다시 민서야, 뭐가 자기의 우리에게 부과한 제약이지? 부여한 제약이지? 아, 그렇지. 그게 나 신체가 우리에게 부과한 제약입니다. 그럼 여기서 nature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nature. 자연이 아니라 타고난 성질이 되겠지. 타고난 성질입니다. 타고난 성질. 봐봐. 타고난 성질에 의해 부과된 제약. 얘가 키워드죠, 이 질문에. 그 다음 nature에서 괄호 닫아주시고요. and described. 얘 누구야? 얘도 PP네? 얘 왜 나왔어? 얘도 constraint의 수식입니다. 그리고 묘사되는 제약이 뭐에 의해서 묘사가 돼? physical laws? 물리? 법칙이죠? 갑자기 물리 법칙 왜 나온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팔이 길고 키가 크고 발이 커. 그럼 물리적으로 빠르게 점프를 반복해서 뛰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내가 덩치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 그럼 회전축에 가까이 못 붙이잖아. 물리적으로 반바퀴를 더 도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이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노력하는 것은 여기가 주어였죠. 여기까지가 전부 다 주어였습니다. allows. 하게끔 한대. 누구를? 무용수들을. 뭐 하게끔? to work efficiently.
효율적으로 노력할 수 있게 해준대. 뭐 하면서? 분사 구문이죠. minimizing, 감소시키면서야, 최소화하면서야. 뭐를 감소시키고 최소화시키게? 최소화시켜? 잠재적인 위협입니다. 뭐에 대한? 부상에 대한. 자, 정리해볼게. 우리 아까 요거 예시 마저 적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무용수였어? 반바퀴 턴을 더 하고 싶은 무용수였습니다. 반바퀴 회전을, 턴을 완성하고 싶은 무용수였어. 그럼 이 사람 뭐 해야 된다고? 누구랑 누구의 관계 이해해야 된다고? 위에 얘기했죠? 신체와 속도의 관계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관계를 이해해야 된다까지만 할게. 왜? 위에 이미 적었잖아. 이러면 뭐 할 거야? 이러면 뭐 할 거야? 성공할 거야. 이거 가능이라고 적자. 그냥 가능. 아까 이거 불가능, 이거 가능. 그럼 결국 궁극적으로 이 지문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8번 문장에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뭐와 뭐의 차이를, 뭐와 뭐의 관계를 이해하라고? 직역해볼게. 자연의, 즉 타고난 성질에 의해서 부과된 제약. 그리고 이 제약이라는 건 뭐에 의해서 묘사 설명이 돼? 물리적 법칙에 의해서 묘사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딱 한 단어를 뽑으면 뭐야? 뭐를 이해해라야? 제약을 이해해라. 제약. 결국에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바는 제약을 이해해야 된다. 물리적, 신체적 제약이 되겠죠. 물리적, 신체적 제약의 이해. 그러면은 결국에는 뭐가 가능해질 거야? 효율도 챙길 수 있을 거고, 부상에 대한 위협도 증가할 거다, 감소할 거다? 감소할 거다라고 지문의 마지막에 나와 있죠. 괜찮아? 여기까지가 고의 지문이었고요. 우리가 앞으로 볼 다음 지문들은 이번 구모 지문이기 때문에 서술형 안 나오고 어법 문제 안 나온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쌤이 어법적인 부분들은 중요하게 안 짚고 넘어갈 거야. 근데 대신에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조를 보기는 봐야 돼. 문장 자체의 구조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아, 좋은 거 줄게. 좋은 거 줄게. 밖에 좀 덥니 지금? 아, 밖에 더워? 아, 창문을 열고 싶은데 오히려 더 더워질 것 같아서 여기 지금 이 인원의 이 강의실에 있으면서 이산화탄소가 점점 많아질 거거든. 그리고 특히 마스크 쓴 사람들은 더 졸릴 거야. 자, 저런 거 돌리면서 드시고요. 근데 얘들아 이거 미리 얘기할게. 저 이것만 적어. 원인 결과 적고. 이거 무한 반복 지문이야. 이게 계속 반복이야. 원인과 결과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지문이고요. 자, 이거 바꿀 동안 얘들아 2번 한 3번 문장까지 그냥 밑줄로 그으시면 됩니다. 빨간 파랑 그으셔도 돼요, 이 질문은. 쌤이 시험 당일날 너네 먹을 거 챙겨주러 한 번 더 갈까 고민 중이거든. 아, 그 앞에 서 있지 않을 거야. 그 앞에 거기 카페 있잖아. 카페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 너네 와서 받아가 나한테. 고민 중입니다. 뭐 먹고 싶니? 시험 당일에? 월급 말해서 엿 먹고 싶다는데. 엿. 저도 안 먹을 거야. 젤리? 초콜릿? 주접 떨지 말고 집에 있어 그냥. 아, 내가 볼 때 지금 화토반도 뭔가 좀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
그 우리 인원 증가율에 따라서 중간 이제 기말 대비할 때 반을 더 하나 만들 수 있으면은 만드는 게 쌤의 목표거든. 그럼 요일이 바뀌지 않을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할 거야. 선택적으로 같은 요일에서 시간대를 다르게 한다던가 아니면 추가적인 요일을 개설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갈 건데, 지금 너무 대답을 하는 사람만 해. 내가 물어보기 미안할 정도야. 물어보면은 막 집 가서 나 막 욕할 것 같아. 막 질문도 좋아. 나한테 질문 던진다고 이렇게 욕할 것 같아. 자,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질문할 거야. 질문할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자, 이 질문 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원인과 결과. 원인 뭐야? 파랑색. 체크한 거 다 모인 것 같아, 얘들아. 선생님, 파랑색 체크한 거 다 모은 것 같아? 한 단어. 파랑색 뭐야? 아, 고마워. AI죠. 원인. AI입니다. AI. 결과는? 보자. 처음에 바로 나와. 자, 시작할게. 봐. 뭐 함으로써? Improving accessibility. 접근성을 증가시킴으로써야. 뭐에 대한 접근성이냐면 of workplace. 직장이죠. 근데 누구를 위한 접근성의 증가냐면 for workers. 노동자들입니다. 근데 어떤 노동자들이야? That are typically at disadvantage in labor market. 노동시장에서 전형적으로 불이익에 놓여있는. 무슨 얘기야? 불이익을 겪고 있는 이지.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이 직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뭔 소리인지 모르겠지?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아셔야 돼요. 왜? 뜯어먹기를 보고 왔으면 알아야 됩니다. 예습을 하면 했으면 알아야 돼. 자, 일단 그대로 넘어갈게.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접근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누가? AI가 can improve. 뭐 할 수 있대? 향상시킬 수 있대. 무엇을? inclusiveness. 포용성을. 어디에 있어서? 직장에 있어서. 얘들아, 지금 여기서 뭐 얘기한 거야? AI가 하는 역할을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 AI가 뭐 함으로써? 일단 뭐 해? 접근성을 증가시켜. 향상시켜. AI는 접근성을 증가시킵니다. 그리고 이 접근성을 증가시킴으로써 뭐 한다고? 포용성도 증가시킵니다. 누구에게?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뭘까? 너무 추상적이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지 생각해야 되겠고,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찾아야 되겠고, 그 다음 또 뭐 생각해야 돼? 접근성 증가와 포용성 증가가 무슨 소리야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 자, 다음 문장부터 볼게. AI-powered assistive devices. AI에 의해서 AI에 의해서 작동하는 어떤 장치? 보조장치죠. 보조장치. 자, AI를 활용한 보조장치입니다. 2. To aid workers with visual, speech, or hearing difficulties. 노동자들을 도와주기 위한 보조장치인데, 어떤 노동자들이야? 시각적인, speech, 말과 관련된, or hearing, 듣는 것과 관련된 difficulties,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입니다. 이거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얘네에 대한 설명 아니야? 이 workers?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구체화죠? 뭐 하는 게 어려워? 듣는 게 어렵고 보는 게 어렵고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들은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습니다. 내가 사장이야. 귀가 들리는 사람 뽑을래? 안 들리는 사람 뽑을래? 들리는 사람 뽑겠지. 안 들리는 사람은 불이익을 겪고 있다고.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한 AI에 작동하는 보조장치들은 are becoming, 되고 있대. 뭐 되고 있대? 점점 더 퍼지고 있대. Improving, 증가시키면서니까 얘들아 해석만 분사 고문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뭐를 증가시키면서야? The access. 이거 위에서 얘기했어? 안 했어? 했지? 여기서 얘기했잖아. 재진술입니다. 접근성을 증가시키면서.
그 다음에 뭐를 증가시키면서? 퀄리티가 뭐야? 질이죠? 근데 뭐의 질이야? 노동의 질입니다. 누구에게? People with disabilities. 누가 있는 사람들? 장애가 있는 이렇게 갖다 박았지.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여기서 확정 지었습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노동의 질을 향상시켜주고 뭐를 누르죠? 접근성을 향상시켜준대. 자, 또 얘기하지. 이 보조장치들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접근성과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얘들아, 쌤이 이거 체크한 이유는 뭐냐면 어법적으로 볼지 마. 그냥 해석으로만 보세요. 전치사인데 명사가 없잖아. 누구야? 얘야, 노동, work. 노동에 대한 접근을 올려주고 노동에 대한 질을 올려준다. 목적어 공통으로 받으니까 뒤에 하나만 남은 거야. 자, 그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야, 뭐에 대한 예시 보여줄 거야? 이거에 대한 예시 보여줘야지. 보조장치로 장애인들이 노동에 대한 접근성이 올라가고 노동에 대한 퀄리티, 질이 올라가는 예시를 보여줄 겁니다. Speech recognition solutions or live captioning system. 둘이 같은 얘기지. 근데 얘 누구의 재진술이야? 얘의 재진술이죠. AI에 작동하는 보조장치들. 을 조금 더 구체화한 거야. 자, 해석해볼까? Speech, 말을, recognition, 인식하는 solutions, 해결책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For people with dysphoric voices. 얘들아, 당연히 누구야? 장애인들이 되겠지? 근데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야? 목소리인데, 말인데, 이 말에 있어서 뭐가 문제가 있대? 신경계에 문제가 있대. 그래서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이 계셔? 말을 하는데 되게 말을 어눌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 그래서 들었을 때 저게 뭔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겠지. 그치? 그런 사람들을 위한 뭐야? 말을 인식하는 해결책. 이거 어제도 질문해서 얘기하는데, 쌤, 말을 못하는 사람인데 말을 왜 인식해요? 그럼 이 해결책은 누구를 위한 거야?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을 위한 거지. 내가 어눌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걸 인식해서 똑바른 말로 바꿔서 말해주는 장치가 예시가 되겠죠. 이러한 장치들 or 혹은 live captioning system, 실시간 자막 시스템. 그럼 이건 누굴 위한 거야? 귀가 안 들리니. 그렇지. 귀가 안 들리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봐야 되겠지. For deaf, 귀가 안 들리고 and hard of hearing people,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 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실시간 자막 시스템은 can facilitate, 뭐 할 수 있대? 촉진할 수 있대. 무엇을 촉진해? Communication with colleagues and access to jobs. 또 나왔지. Access to jobs. 직업에 대한, 위에는 아까 뭐로 나왔어? Work. Workplace였고. 이번엔 job인데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야? Job이랑 workplace랑? 같은 말이지. 직장에 대한 뭐를 향상시킬 수 있대?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고, 여기서 하나 더 나온 건 뭐야?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대. 근데 어떠한 직업이냐면 Where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s necessary. 사람 상호 간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인 직업들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누가 있지? 영업사원 있겠지. 영업사원. 영업사원은 당연히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사람한테 팔아야 되잖아. 그럼 이 직업은 사람 간의 의사소통이 필수적이 아니야? 필수적이죠? 근데 원래는 누구는 이런 직업을 못 가졌어? 접근성이 떨어졌지. 불이익을 가졌지. 누구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 내가 못 들어, 상대방의 말을. 혹은 내가 말을 어눌하게 해. 그럼 이 직업에 대한 접근성이 어땠을 거야? 매우 떨어졌을 거야. 불이익을 겪고 있었지. 근데 이러한 AI에 의해서 작동하는 보조장치 덕분에 뭐 할 수 있어? 내가 하는 말을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고, 상대방이 하는 말을 내가 자막으로 볼 수 있어. 그럼 이 사람들에 대한, 이 직업에 대한 접근성이 증가한 거야, 감소한 거야? 증가한 거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뭐도 가능해졌어? 동료들과의 의사소통을 가능해졌으니까 의사소통을 촉진했다라는 표현을 쓴 거죠. 자, 예시 적어주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예시였냐면 보조장치였는데 언어인식 그리고 실시간 자막 얘가 가능하게 한 건 뭐야?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직업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얘들아 지금 계속 반복이지. AI가 도와준다. 뭐를? 직업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자, 그 다음 AI can also. 자, also 잡으세요. AI는 또한 뭐 할 수 있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대. 근데 누구의 능력이야? Low skilled workers. 얘들아 또한 썼잖아. 또한 썼다라는 거는 일단 역접이야? 순접이야? 순접에 해당합니다. 뭐에 대한 얘기는 계속 할 거야? AI가 주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할 겁니다. 근데 우리 위에는 누구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이었지?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준다야. 근데 또한 얘기하고서 또한 장애인들에게도 도움이 줍니다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지. 또한이라는 부사 표현 잘 보셔야 됩니다. 채원이는, 수빈이는 단어를 잘 외웁니다. 또한 수빈이는 단어를 잘 외웁니다. 말이 안 되는 표현이죠. 내가 단어를 잘 외운다는 얘기를 할 건데 또한을 붙였으면 누가 나와야 돼? 다른 사람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수빈이는 단어를 잘 외웁니다. 다빈이 또한 단어를 잘 외웁니다. 다시 AI는 또한 향상시킬 수 있어. 누구의 능력을? 능력이 떨어지는 노동자들의 능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대. 자, 그럼 여기서 capabilities라는 건 말 그대로 능력인데 모의고사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 있거든. 능력을 뜻하는 단어 C로 시작하는 competence 능력입니다. incompetence는 뭐야 그럼? 무능력이죠. 아셔야 돼요. 모의고사에 계속 나옵니다. 지금 2학년 모의고사 시험 범위에도 나오는 단어야. competence 능력. 자, 그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대. 자, 이번엔 누구 얘기하냐면 똑같이 AI죠. 능력 향상이야. Okay. 이번엔 누구였어? 아까는 불이익 노동자였고 이번엔 능력이 낮은 노동자. 자, 무엇과 함께? 잠재적으로 긍정적인 영향과 함께야. 뭐에 대해서? 그들의 급여와 and career prospects, 직업 전망에 대해서. 얘들아 당연한 얘기죠. 능력이 떨어져 이 노동자가. 그럼 그들의 직업 전망은 밝아 안 밝아? 안 밝을 거고 급여는 낮아 높아? 낮겠지. 근데 그 능력이 향상되면 직업 전망과 급여에 긍정적인 영향 가져 안 가져? 가지겠지. 그 얘기한 겁니다.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구조가 똑같지 않아 얘들아? 앞부분이랑 구조가 똑같잖아. 다시 예시 보여줍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예시로 등장할 장치는 뭐에 의해서 작동해야 돼? AI에 의해서 작동해야 되겠고 보니까 AI's capacity, AI의 능력이야. 근데 뭐 하는 능력이야? To translate written and spoken word. 적혀지고 말해진 언어를 어떻게 번역해? In real time. 실시간으로 번역하는 AI의 능력입니다. 뭐 얘기하는 거죠? 실시간 통번역 기능이죠. 통역, 번역. 실시간 통번역 기능입니다. 얘들아 통번역을 설마 그 통째 번역이라고 이해하면 안 돼? 통역과 번역을 합쳐서 통번역이라고 한 겁니다. Can improve 뭐 할 수 있대? 향상시킬 수 있대. 무엇을? Performance. 얘들아 여기서 퍼포먼스랑 위에 나와 있는 누구랑 같은 말이야? Capabilities랑 같은 말이지. Competence랑 같은 말이지. 노동자들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대. 근데 누구의 능력이야? Of non-native speakers in the workplace. 노동자, 직장에서의 non-native speakers는 누구지? 그치, 비모국어 사용자들이 되겠지. 민서 지금 영상 끊어졌지? 안 끊어졌어?